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홍순택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1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축소가 되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류와 화장품 모두 럭셔리 수요가 강해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올해에는 히트성 있는 럭셔리 브랜드 수요가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룹에서 보면은 럭셔리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해외 확장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뭐 성장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고요. 네스톡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요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디비치의 대중국 수요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주요 사업별로 보면은 오프라인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아이마트라든지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수혜를 입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및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비율 점포 244점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효율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게 되면 매출이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4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외 고객 확대와 물동량 증가,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지난해 축소됐었던 고객사의 IT 투자가 점차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솔루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이테크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커머스 부분에서 대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배터리 분리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